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호남고속철 전북혁신역 신설 문제는 도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논쟁거리였는데요. 최근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의장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자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전북혁신역 신설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편익 비율, 즉 경제성이 0.4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성 외에도 지역균형 발전, 대성 공약 등의 요소를 따져봐도 0.6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익산시는 전북혁신역 신설 무산을 기정사실화했으며 정헌율 시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익산역을 호남 대표역으로 육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의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이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발전 발목 잡는 어떤 행위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은 저지를 것이다. 정 시장은 익산역은 호남, 전라, 군산, 장항 등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전국 유일의 철도역으로 유라시아 출발역으로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 전북권 광역 전철망, 국제 화물 물류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이랄지 백화점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환승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주거시설들이 뭐 들어갑니다마는. 정 시장은 익산역은 익산의 발전을 앞당길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전주와 완주, 김제 지역 등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